잠깐만! 아니, 아. 누구예요? 누구? 지금 따라가는 여자. 어, 내 동무야. 동무? 어. 오빠. 응? 아까 그 여자가 혹시 우리 형님들 여자가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모를 줄 알고? 멋쟁이다, 간부 같은 여자이던데 어느 직장 누구예요? 야, 이걸 놔라. 사람들이 본다. 아니, 그럼 오빠 아직도 그러고 있을래요? 뭘? 오빠가 그냥 그러고 있는 통에 내가 먼저 시집을 가지 않았나요? 잘 됐지 뭐. 그래서 이렇게 넋돌 같은 아들을 보지 않았니? 어? 이소가? 어? 저렇게도? 아이고. 속상해. 난 나고 당장 시집 가게 된 동생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 그 애가 또 그렇게 되던가? 자, 동무들, 우리 집단 제조 창작단의 새로운 부단장 동무요. 인사들 하시오. 안녕하십니까. 라연입니다. 제조 창작가입니다. 네. 미술가 최영상입니다. 백인대 지휘자입니다. 작곡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린이장 책임 창작가입니다. 유순애라고 해요. 아니, 선생님, 절 모르겠습니까? 에? 아, 중학교 때 윤장에서 중대장을 하던 라연이에요. 아니, 그럼 종합체육단 예술체조 선수로 뽑혀갔던 그 라연이? 네. 체육지도에서 사받아가 우리 안대로 소환돼 왔어. 아니, 정말 반가워요. 어머나, 축하해요. 선생님,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 보조 창작가 오키동미예요. 안녕하십니까. 수고해요. 많이 배워주십시오. 그리고 한동문 지금 훈련장에 나가 있는데 참 생각나요? 어문규라고 그때 짝 배웠는데. 어문규라니요? 아, 생각납니다. 한울소. 그 동무가 지금 체육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어린이장의 보조 창작가로 있어요. 문규 동무가요? 학생 동무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저희 학생, 어제 머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오늘 일 없습니까? 선생님이 준 약을 먹고 괜찮았습니다. 예, 그래요? 아, 어기 학생, 어제 무릎을 다쳤는데 오늘 꽤 훈련할 수 있나요? 약을 발라서 일 없습니다. 앞으로 더 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잘 됐군요. 자, 이걸 뛰자요. 참, 궁동학생은 어제 수학시험을 쳤다죠? 물론 5점을 맞았겠죠? 못 맞았습니다. 4점 밖에. 저런, 그래 무슨 문제를 못 풀었나요? 풀기는 다 풀었는데 한 문제만은 선생님이 대준 공식대로 풀었는데도 답이 틀렸답니다. 에? 나 때문이라면 미안합니다. 나도 이제부터 수학 공부를 많이 해서 궁동이를 방지할 테니 다음번엔 꼭 5점을 맞자요. 네! 예, 좋아요. 동무들! 오늘부터 우리는 높은 기교 동작의 하나인 두 발 모아 뒤로 돌기와 집체 허리 잡고 앞으로 돌기 동작을 배우게 됩니다. 이건 아주 힘든 체조 동작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동무들이 꼭 해내리라 믿습니다. 이제 어린이장 책임자 선생님이 지휘부에서 결론을 받아오면 정식으로 우리 장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부단장 동무, 우리 아동장 구성안이 어때요? 좋습니다. 단지 이 새로 보충한 기교 동작들에 대한 의견인데. 예? 두 발 모아 뒤로 돌아짚기는 개인 동작이니 품을 들이면 애들이 능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지지만 이 집체 허리 잡고 앞으로 돌기 동작은 통가늠이 가지라는군요. 왜요? 선생님, 8명이나 되는 애들이 동시에 팔을 끼고 돌기 동작을 해야 하는데 만일 한 명이라도 실수하는 날엔 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흐트러지지 않을까요? 믿어보자요. 그 동작은 문규 동무가 특별히 마음 쓰는 기술 동작인데. 문규 동무가요? 네, 그 동무는 꼭 해낼 거예요. 어, 문규. 선생님, 문규 동무가 안 나왔습니다. 예? 아니, 벌써 공연이 2장까지 진행됐는데 아직도 안 나오다니. 누구와 같은 저예요? 저입니다. 선생님, 저기 문규 동무가 옵니다.
동모야, 오늘이 어떤 공연인지 몰라? 면허 줬어? 대답해봐. 청와대 어디 듣고 보자, 하늘소 같은 거. 셋, 둘, 셋, 넷, 둘, 셋, 다섯, 둘, 셋, 그만.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마 대고 거꾸로 속이. 지속시간은 1분간. 시작! 중심을 잃지 말고 자리를 붙이고. 이렇게 거꾸로 서 있으니 어디 찾을 수가 있나? 아이구나, 찾았구나. 금동아, 할머니 오셨어요? 아니야, 녀석도 그렇게 거꾸로서 말을 하자니? 할머니, 난 지금 훈련 중이에요. 에이구, 그렇게 서 있다간 계란껍질처럼 얇은 네 이마가 견뎌내겠냐? 할머니, 제발 방해하지 말고 가라요. 야, 그러다가는 아침 먹은 거에 다 쏟아져 나오겠다. 아고 정말 시키네, 가라는데도. 금동아, 내가 저는 계란이랑 빵이랑 가져왔다. 야, 정말? 정말 아니면? 자. 야, 계란. 아이고. 일종대 28번 학생! 네! 대열 앞으로 나오시오. 할머니 때문이야, 씨. 어? 아유, 저런. 그만! 잘했습니다! 운동 학생, 집단 체조 훈련에서 규율은 첫째 가는 생명입니다. 초벌로 다시 한번 해보시오. 알았습니다. 이거 인정사정도 없군. 이번에는 뒤로 다리차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문기동무가 저기 있군요. 이제 만나면 무척 반가워할 거예요. 다섯, 둘, 셋, 넷, 다섯, 그만! 좋아요! 휴식! 야! 지금 오시는 길입니까? 인사하세요. 우리 창작단의 새로 배치대원. 아니, 이게 현이 동무 아니야? 맞아요. 나 현이에요. 야, 이거 정말 오래간만인데? 얼마 만이에요. 아침에는 동을 봤어. 그래요? 그런데 우리한테 왔어? 네. 야, 이거 아이 때부터 우린 집단 체조와 무슨 인연이 있는 게 아니야? 어? 그러게 말이에요. 우린 중학교 때도 한짝이었죠? 그래. 그게 아마 5학년 때였던가? 현이 동무 생각나? 네. 하고 마지막 공연 날 지각했다고 날 죽으라고 욕하던 일이 말이야. 동무, 그걸 아직도 속에 궁지어두고 있었어요? 궁지어두기야 뭘. 가만, 그때 동무 별명이 새침대기. 아, 따벌이었지? 평천 따벌. 그리고 날 보곤 하늘쏘라고 불렀고. 그렇죠, 선생님? 낭낭 하늘쏘. 그때 중대상을 하면서 날 되게 닦아세웠지. 글쎄, 정말 예뻐졌는데. 시집은 물론 갔겠지? 아무리 동창성이라도 도덕이야 지켜야지. 부단장한테 무슨 말벌새가 그래요? 부단장이요? 아니, 동무가? 앞으로 잘 도와줘요. 아이, 미안합니다. 부단장 동지. 제가 미처 몰라보고 그만 버릇없이. 아이, 참, 별소리. 우리 손잡고 잘해보자요. 아, 예, 알겠습니다. 부단장 동지. 전 다른 장들을 돌아봐야 돼서. 그럼 수고들 하세요. 응? 뭘 봐요? 넌 왜 여기 나타났니? 애들 운동화 하차시러 왔어요. 아, 그래? 자, 오빠 내 거. 지역기자재 공급소 어문어기가 한몫하는데. 오빠, 이자 그 여자가 버스송이서에서 찾던 그 여자죠? 맞아. 눈구렁이 같은 거 놀 만나면서 그렇게 시치미를 떼댔구나. 뭘? 난 어쨌든 대뜸 마음에 들어요. 뭐가 마음에 들어? 우리 형님 감으로 적당하단 말이에요. 야가 무슨 큰일 날 소리. 그게 누군 줄 알아? 현이야, 현이. 현이라니요? 집단 제조 때 내 짝패. 네? 어머나. 그럼 오빠네 중대장을 하던 그 따볼 언니? 우리 부단장으로 왔어. 부단장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구나. 문희야,
그 식초점. 이야 참, 내가 한 대도 오빠 어서 들어가 보라요. 자요. 그래서 내가 먼저 시집을 갔구나. 네, 부모도 없는 이 집에 내가 한숨을 돌리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어요. 그래서 몇 곳에 손을 봤는데 바쁘다 어쩌다 하면서 어디 말을 들어야지요. 언니, 그런데 저길 좀 봐요. 어때요? 아니, 저 동문 교회 배우가 아니야? 어라요, 어제 저녁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오빠! 응? 아니, 이 밤중에 웬일이냐? 이 처녀가 어때요? 오빠! 응? 자요. 잘생겼구나, 역기 선수냐? 어이 참, 건강하면 좋지 나쁠 게 있어요? 이 처녀는 여리사란 말이에요. 여리사? 어때요? 아니, 이 처녀는 누구예요? 교회 배우다. 얼마나 멋있니? 곱게 생기고. 교회 배우? 아, 그거 참, 오빠가 어디서 이런 처녀를 다. 그래, 한번 만나봐서요. 시간이 없구나. 한번 만나긴 꼭 만나봐야겠는데. 마음에 있어 한단 말이지? 네, 언니가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고 말고 할 게 있니? 직접 만나볼 거지.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러죠. 그저 언니가 교회극장까지 우리 오빠를 데려다 만지면 돼요. 그거야 못하겠니? 그럼 약속했어요? 아, 약속했다. 왜 들었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모를 줄 알고? 오빠가 뭘 안다고? 아, 너야, 날 장가 보내달라고 부탁했겠고. 현이 넌 그러마 하고 약속. 아, 이거 부단장 너무 미안합니다. 아, 이거 중학교 때 야자도 모르시구만. 괜찮아요. 어쩐지 친근하고 듣기 좋은데요 뭐. 그래? 오늘 현이 동물 우리 집에 초청하길 정말 잘했구만. 네. 문호가, 문희야, 이 오빠도 조만간에 장가 갈 것 같지 않니? 희망이 보여요. 자, 그럼 그 희망이 성취되길 바래서. 둡시다. 우리 집단 제사의 성과를 위하여. 우리의 자랑 많아도 제일 자랑 장군님 품에 꽃 변한 우리 일신단요. 나나나 장군님 따라서 나나나 무하나 하나로 마치자 발걸음 마치자 숨결을 일신단결 좋아. 우리의 궁진 많아도 제일 궁진 태양의 나라 빛내인 우리 일신단결 나라 장군님 따라서 나라 누구나 하나로 마치자 발걸음 마치자 숨결의 일신단결 여덟 둘 셋 좋아요 아주 잘해 둘 셋 자 다시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자세 바라고 하나 둘 셋 둘, 둘, 좋아요. 둘, 둘, 중심을 바로 잡아라요. 좋아요. 하나, 둘, 셋. 열어요. 둘, 셋. 넷, 둘, 셋. 다섯, 둘, 셋. 잘해. 선생님. 다섯, 둘, 셋. 네. 아니, 어째서 이 동작을 빼지 않았습니까? 이 동작은. 부단장 동무. 그건 장 책임자 동지 잘못이 아닙니다. 부단장 동무는 왜 그 동작을 꼭 빼자고 합니까? 한두 구간도 아니고 저 좋은 구간에서 어떻게 애들이 집지 앞으로 돌기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축 공룡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애들이 어떻게 그런 힘든 동작을 빼세요. 이야, 애들은 등에 해낼 수 있습니다. 예, 한번 내밀어 봅시다. 예. 동무들, 개개인의 아차 실수는 집체성에 가려 넘어갈 수 있지만 집단적인 실수는 전반적인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몰라요. 아, 왜 자꾸 실수한다고만 생각합니까? 애들을 믿어야죠. 하지만 그 애들은 고등중학교 학생들이 아니라 인민학교 아이들이에요.
동무도 봤죠? 실수하고도 웃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아이들이 아닙니까? 아이들이기 때문에 실수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알겠어요? 아, 그거야. 훈련을 좀 더... 문기동무. 그럼 좋아요. 동무들의 요구가 좀 그렇다면 행사공연 지휘부와 토론해보자요. 문기동무, 날 잠깐. 오늘 저녁에 시간이 있어요? 왜요? 나와 함께 어딜 갔다 올 때가 있었어. 어디? 가보면 알게 돼요. 뭐가? 혹시 양실이라는 처녀를 알아요? 양실이? 교회 배우? 네, 그 처녀를 한번 만나보지 않겠어요? 만나겠어. 지금 당장? 아니, 퇴근 후에. 어서 만나봐요. 아니, 같이 가지 않고? 나야 뭘. 아이가 여러모로 고맙소. 아, 바쁜데 정말 안 됐구만. 아, 가만. 설레지 말고 좀 점잖게 놀아요. 이것 봐요, 단추. 꼭 성공하길 바래요. 응? 그럼 난 가요. 오빠. 응? 너 여기 왔니? 난 오면 안 되나요? 어서 따라오세요. 이 무슨 도깨비 판이야? 잘했죠. 좋고. 양실 덕모, 응?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래? 오빠, 저기. 안녕하십니까?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아, 예, 양실 덕무죠? 네. 누구신지? 예, 전 집단 제조 창작단에서 왔습니다. 네. 그 다름이 아니고 집체 앞으로 돌기 동작과 관련해서 왔습니다. 앞으로 돌기 동작이요? 예. 아니, 양실 덕무, 사실은 이 동지가 우리 집단 제조 창작단 책임 창작가이다 보니 아마. 네, 책임 창작가요. 네. 아니, 책임 창작가라니. 난 보조 창작가입니다. 보조 창작가요? 예. 오빠. 어머니. 저 사실은 우리 오빠인데. 그래서요? 아, 저 사실 만나자고 한 목적은. 저 사실은 우리 오빠가 양실 동무에 대해서 생각한 지는 이미 오래고, 또 양실 동무도 우리 오빠 만나 얘기해보면 서로 통하는 점이. 네. 왜 써봅니까? 알만합니다. 무슨 일 때문에 오셨는지. 그런 문제라면 더 만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럼 전... 양실동무! 양실동무, 내 말 좀 듣소. 따라오지 마세요. 양실동무! 무슨 일이요? 좀 혼내주라요. 동무! 어디라고 귀신 귀신? 뭐? 집체 후리작과 앞으로 돌기 동작? 응. 아니, 동무 지금 무슨 소리래요? 무슨 소리긴, 집단 제조 소리지. 그럼 손 보는군. 손? 손은 무슨 손? 야, 이거 정말. 문기 동무! 왜 그래, 문기 동무? 사업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땐 일체 부단장 동무라고 불러요. 왜 그럽니까, 부단장 동무? 그래, 난 동물 생각해서 구천이를 만나보라고 했는데 그냥 돌아와요. 뭐야, 집체 후리작과 앞으로 돌기. 말끝마다 집체 돌기, 후리 돌기. 아니, 후리작고 앞으로 돌기. 됐어요, 됐어요. 아니, 그럼 부단장 놈은 날 선보이자고 데려갔댔어? 참, 어쩌면 없었어. 아, 내 말 좀 듣소, 부단장 놈은. 됐어요. 말끝마다 부단장, 부단장. 부단장 놈은? 언젠 부단장이라고 부르라더니. 백영대 창작가동. 예. 내 보기엔 백영대가 인기를 끌자고 경쟁적으로 가장물을 들고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백영대도 그렇고 음악도 철저히 체조대를 살리는 방향에서 다시 형상해야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린이장의 어머니 형상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덕무들, 경의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창곤 55돌 경축공연을 집단 체조와 예술공연을 배합해서 특색있게 잘할 때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이 집단 체조장들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예. 바싹 훈련들을 다 구치하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
기다리게 해서 안 됐구나. 난 부단장 언니가 나섰길래 이번에 우리 오빠 일이 성사되는 줄 알았더니. 미안해. 하긴 내가 따라간 게 잘못이죠. 지금 어떤 처녀가 버서청 작가라는 청각을 택하겠어요? 그건 내 생각이 틀렸어. 사랑이라는 게 사람을 보고 하는 거지 직이나 명예 때문에 하는 거가? 글쎄, 말로는 다 그러는데 실제는 그렇지도 않아요. 예, 진짜. 하긴 언니한테 할 소리는 아니지만 저러다간 죽을 때까지 장가를 못 가요. 쓸데없는 소리. 됐어요. 언니야 간부가 됐는데 남의 사정을 알긴 하겠어요? 게다가 뚜루란 남편과 행복하게 살 텐데. 그만해. 미안하다. 나도 아직 결혼 전이야. 네. 언니가 하지. 뭐? 부단장 노무가 아직 시집을 안 갔단 말이야? 그래요. 그런 것도 모르고 나서달라고 했으니. 아, 언니, 오빠, 그럼 둘이 하면 좋지 않아요? 뭘? 오빠하고 현이 언니야 중학교 때부터 잘하는 사이인데 좋지요 뭐. 너 나 때문에 시집 못 가 안달이 났구나. 오빠 뭐예요? 야, 현이가 나 같은 걸 왜 눈으로나 볼 것 같니? 어렸을 때도 날 알기 우습게 알던 여잔데. 그건 오빠 말이 맞아요. 오빠에겐 어르지 못할 나무고 그 언니에겐 눈이 안 차는 대상이죠. 입심도 좋다. 네. 야, 빨리 집에 가봐라. 매부가 기다리겠다. 응? 어이 참. 에이, 부모님들은 매일 집 없어가지고 내가 희방하를 안고 찢는지. 알았다고? 나 때문에 그날 우리 중대가 연대 총회에서 꼴찌를 하고 비판을 받았다지. 현이야 미안해. 그 한마디면 다야? 그게 어떤 공연이야? 우리가 그 한순간을 위해서 언니를 위해다가 땀 흘리지 않았니? 설사 쓰러진다 해도 제 시간에 나와야 하잖아. 난 절대로 용서 못해. 그때도 현인 나에게 야구송이 높았지. 그렇다면 집채와 불어돌기 동작도 나의 거짓으로만 보는가? 자, 덤벼들어! 아이고, 굴렸구나! 아이고, 어떻게 한다? 빨리! 1, 2, 3! 공격! 공격! 아, 넘어진다! 아이고! 선생님, 우리하고 같이 식사합시다. 예. 같이 먹자. 가자. 빨리 와. 그런데 저희들은 왜 저렇게 떨어져서 밥을 먹나요? 친한 아이들끼리 먹는다고 흩어졌습니다. 그래요? 동무들, 선생님 올 때까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예. 네. 이야, 진수성찬이구나. 같이 먹자. 금동이. 예? 애들 데리고 저희 가서 같이 먹자요. 예. 자, 모두 함께 갑시다. 예. 금동이 할머니, 이렇게 하는 게 좋지요? 아, 선생님. 예. 동무들. 예. 옛날부터 우리 조선 사람은 오곡밥을 먹어야 건강하고 힘도 세진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 보라요. 이렇게 모여섰구니 입살, 찹쌀, 강냉이, 감자, 콩, 팥, 하? 아, 이거 오곡이 훨씬 돕는다. 아, 자요. 금동이는 찔개들도 골고루 나누세요. 에? 왜? 싫어요? 할머니가 계란을 혼자 먹으라고 했습니다. 아유, 저 녀석. 혼자 먹어야 소화에도 나쁘고 또 돼지 심보가 돼요. 난 돼지가 싫습니다. 동무들, 우린 지금 참 어려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힘도 마음도 하나로 합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어린이상이 잘 되고, 그래야 아버지 장군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자면 우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집체의 앞으로 돌기 동작을 꼭 수행해야 합니다. 동무들 잘해봅시다. 믿어도 좋습니까? 예! 네. 아, 서거대열장? 네? 장 책임자를 언제 보내는가고요? 그건 걱정 마세요. 능력 있는 동무를 선발했으니 인차 보내줘요. 네, 수고하세요. 들어오세요. 오셨습니까? 불렀어요? 선생님, 여기 앉으십시오. 예. 내일부터 어린이장은 김일성 경기장에서 훈련해야겠습니다. 알겠어요. 저, 선생님,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뭔데요? 문기 동무가 어떻습니까? 예. 그 동무한테 새장 하나를 통째로 맡겨주면 해낼 수 있을까요? 예. 제 생각엔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봐요. 전번엔 참 미안하게 됐어요. 그건 무슨 의미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부단장 동지? 우리끼리 있을 땐 그렇게 말을 안 해도 돼요. 아, 그래도 상급인데 내야 지켜야죠. 그건 마음대로 해요. 하지만 난 상급으로서 동무의 사업과 생활에 관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봤어요. 아, 예, 아, 고맙습니다. 또 손이라도 보게 해주시렵니까? 네. 그건 자신 없어요. 기권이에요. 가만.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요? 에? 가보면 알게 돼요. 어때요? 이천유 서거대열장. 특색 있어. 서거대열장을 한번 맡아볼 생각이 없어요? 내가? 그래요. 장 책임자로서 말해. 아주 중요한 장인데 동무가 맡아서 한번 잘해보세요. 자기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결심을 잘하세요. 참모부와는 이미 토론된 거니까. 기동무, 이렇게 이 동작에서는 애들이 동심을 좀 더 살려야겠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백영밀수가 동무. 예, 백영대도 세상에 분홍시다라는 우리 어린이들의 동심이 그대로 반영되도록 그림을 다시 고치겠습니다. 좋아요. 저 문기 동무 생각은 어때요? 문기 동무. 문기 동무. 응? 그럴 수 있지요. 여기 걱정 말고 어서 나가서 마지막 훈련을 지도하세요. 어서. 이젠 소문이 보셔서 애들도 알겠는데 작별 인사라도 해야지.
그럼 오늘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조 대응으로 올려. 구령을 못 들었습니까? 제조 대응으로 올려. 선생님이 다른 장에 가신다는 게 정말입니까? 예, 선생님. 정말입니까,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은 우리하고 함께 있을 때가 제일 좋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셌습니까? 선생님은 우리 함께 집단 제조를 잘해서 아버지 장모님께 기쁨을 드리자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가지 마십시오.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가지 않겠다고요? 아, 어째서요? 난 오리기장을 두지 못하겠어. 그 심정은 나도 이해해요. 하지만 유난이나 실력으로 봐서 덕미의 정상위치는 장책임자예요. 아이들과 함께라면 난 일생 지금 일을 해도 행복으로 여기겠어. 그게 덕미의 진심이에요? 그렇소. 좋아요. 후회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나 봐요. 오기야, 배고프지 않니? 이걸 먹어. 난 슬슬서 먹을 자격이 없어. 구리도 먹어. 선생님은 지금 나보다 더 속상해할 거야. 난 왜 이렇게 통장이 굼뜰까? 에이. 실수한 걸 자꾸 생각하면 어쩌겠니? 앞으로 잘하면 되지 않니? 그렇지 않고. 동무들, 동무들 어디 있나요? 선생님이다! 어? 선생님? 야! 선생님이다! 선생님! 동무들, 동무들 어디 있나요? 여기, 여기, 여기 있어요. 동무들, 동무들 힘들지 않나요? 어디가, 어디가 힘들지 않아요. 동무들, 동무들 힘을 내자요. 이 동무가 아직도 구동작을 고집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구동무를 당장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애들을 데리고 선현궁전으로? 자, 보라요. 야, 별! 별이 보이니? 동무들, 자 그럼 여길 보십시오. 이것이 태양입니다.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행성들이 돌고 또 위성들이 돌아갑니다. 바로 태양의 따뜻한 열과 빛이 있어 이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빛을 뿌리는 거고 세상 만물이 태어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형상하는 태양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아버지, 황금님이시다! 예, 옳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동무들은 태양을 따라 도는 위성들입니다. 즉, 애기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도 그 애기별입니까? 예, 옳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가 하는 동작이 그 위성들입니까? 예, 위성입니다. 선생님, 우린 아버지 장모님을 따르는 애기별이 되겠습니다. 애기별이 되겠습니다. 애기별이 되겠습니다. 동문, 아이 때 그 하늘소 버릇을 아직도 못 거쳤군요. 그래, 동문 거쳤어? 동미의 그 거집이 어떤 엄중한 결과를 빚어냈어요. 당장 집채 앞으로 돌기 동작을 빼세요. 우리한텐 한시가 새로워요. 그 애들은 시간을 앞당길 거야. 난 애들 믿어. 욕망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나요. 하지만 동미의 상대는 철부지 애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애들은 넘어지면서도 울지 않았고 또 모두 다시 일어났단 말이오. 그건 창작가가 주장해야 될 과학적 담보로는 안 돼요. 알겠어요? 현희 동무! 됐어요. 현희! 부단장이. 부단장 동무, 내 말 좀 듣소. 안 들어요. 부단장 동무, 아 글쎄,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니까. 안 돼요. 부단장 동무! 동무가 그 동작을 좋은 고집한다면 난 결정적인 대책을 취하겠어요. 부단장! 동무가 아무리 행정권을 휘두른다고 해도 난 그 동작을 절대로 못 빼요. 알겠어? 부단장 동무. 지금이야말로 우리 창작가들의 지혜가 하나로 합쳐져야 할 텐데 자꾸 티가 꼬리는 게
어쩐지 불안스럽군요. 그래, 집단 제조 장대를 책임진 내가 자그마한 선색이라도 날까봐 우려하는 게 잘못입니까? 그거야 아니지요. 그런데 왜 선생님은 조동네 고집을 묵인하는 겁니까? 네? 물론 우리 장의 훈련 상태는 오수선합니다. 하지만 문규동무의 그 의도는 지지되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문규동무가 그 동작을 작성한 데는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라니요? 언젠가 격리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집단 제조를 공연할 때였어요. 그때 현희동문 예술제조 선수로 국제무대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을 때였지. 바로 우리 오린이장이 시작될 무렵인데 야속하게도 하늘에선 소나기가 억수로 쏟아져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네. 그렇지만 아이들은 격려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공연하게 된다는 그 기쁨과 용감을 안고 장군님께서 계시는 추석단을 향해서 아버지 장군님 하며 막 달려나갔어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취주학대 음악소리가 뚝 끊어지더니 공연을 당장 중지하라는 게 아니겠어요? 중지하다니요? 글쎄, 장군님께선 한 시간 동안이나 휴게실에서 비가 먹기를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네. 그때 장군님께선 내가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필요는 못 맞겠는데 오보이 수령님께서 생전에 그렇게 사랑하시던 나라의 왕들을 비를 맞춰줘야 되겠는가고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선생님, 아버지 장군님을 모시고 다시 공연하게 되었으니 영원히 그 행복의 순간을 잃어버리는 줄 알았던 우리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이들은 정녕 심장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아버지를 찾고 부르며 저 푸른 주단으로 다시 막 달려나왔답니다. 그래서 문기동은 아버지와 자식 간에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얽힌 일심단결의 화폭을 작품에 담자 중심의 큰 문은 태양을 상징하고 그 원주위로 돌아가는 집지 앞으로 돌게 횡대는 태양을 옹이하는 수천만의 위성으로 형상하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태양과 위성. 부단장 동무, 난 민족의 자랑, 나라의 국보로 불리우는 우리 집단 제조를 볼 때마다 오늘에로 이끌어오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영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오랜 세월 유럽의 독점물로 되어온 마스겜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식 집단 제조의 원형을 마련해오신 격리하는 장군님의 영들은 집단 제조 노동당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어느덧 40년의 역사를 아로새겼어요. 그 나날에 우리식 집단 제조의 새 시대가 시작됐고 오늘 우리 집단 제조는 세계 100권의 역마리에 올라섰어요. 그 나날 우리 창작가들과 제조에 참가했던 수백만 우리 학생들이 받아하는 그 전설 같은 사랑과 온정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답니다. 이번에도 격려하는 장모님께서는 10만 명이 출연하는 집단 제조와 예술 공연인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을 특수있게 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매 장들의 형상방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아요. 부단장 동무, 격려하는 장군님의 의도를 받들어 우리네 장의 태양과 위성을 특색있게 형상하려는 문규동무를 잘 도와주자요. 부단장 언니, 빨리! 왜 그래? 글쎄 가보면 안다니까요. 언니, 저길 좀 봐요. 어서들 해보세요. 저 문규동무, 좀더 숙련하게 되면 집채식 앞으로 돌기 동작을 다섯 번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 교회 배우가 아니야? 맞아요. 남자들이란 정말 엉뚱하지요. 어떻게나 헐렸는지 우리 오빠 앞에 척 나타나지 않았나요? 여생 집에까지 찾아오네요. 집에까지? 야, 언니가 곁에서 조금만 밀어주세요. 그 일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야. 저렇게 조절로 되는 거지.
양실 동무, 고마워요. 이번에 정말 동무가 수고 많았어요. 아이 참, 무슨 말씀을. 저 인사는 문기 동무한테 하세요. 한 번은 우리 계급장이었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아, 싫다는데 양실 동무를 왜 자꾸 귀신귀신 따라다녀? 아, 내 말 좀 듣소. 아유, 어지럽소. 어지러우라는 거야? 아, 무겁지 않소? 아, 날겁장. 아니, 태월 동무! 아니, 저, 혼나봐야 여기 하겠어. 나오세요! 어서요! 언제 건네주라고 하고선? 야, 참... 저, 문기 동무,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기야 뭘. 태월 동무, 이 동문 집단 제자 어린이들이 집채 앞으로 돌기 동작이 잘 되지 않아서 우리를 찾아오는 동문데, 아이, 제가 그만 그걸 몰라보고. 그렇소? 그럼 네. 그렇다고 진작 그렇게 말할 게지. 동무, 미안하. 아, 괜찮소. 나도 인민학교 때 어린이당에 드러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배우가 됐어. 그렇소? 아, 그럼 우린 집단 제자와 인연이 있구만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런 일이라면야 양실 동무뿐만이 네.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도와놨어야지. 동무 고맙소. 처음엔 별신고 온 사람 다 보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점점 마음에 끌리는 데가 있더군요. 그래요. 금당하소. 네. 아야, 내리으라. 자, 아이고야, 집단 체조를 하는 사이에 키가 3cm나 더 컸구나. 나만 아니라 우리 동무들도 다 크는데요, 뭐. 그래. 이거. 훈련 시간. 오늘 시험 내려 한다고 했는데. 가만 가만. 간식이랑. 할머니 나 가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어, 됐다 됐다. 아이고. 예, 무릎 빠치기랑. 자. 아이고. 어? 아이고 배야. 아니. 아이고. 배가 아프다고? 예. 아기야, 빨리 병원에 가자. 어서. 금동아. 빨리. 일 없어요. 어? 지금은 좀 나은 것 같아요. 금동아, 종발이 잃었겠니? 어? 잃었다니까요. 난 애기별이 되겠다고 선생님과 약속했어요. 할머니 안녕. 어, 녀석도 키만 큰 게 아니라 마음도 컸구나. 금동아, 빨리 가자. 아이고 배야. 어, 가. 빨리. 선생님, 저희 금동이가 배 아파한다. 헐? 어디? 금동이가 어디 있니? 저기. 알겠어. 가자. 다음에 있지. 금동아, 몹시 아프니? 배가 막 아프니? 야, 선생님. 어, 금동아, 어떻게 된 거냐? 일 없습니다. 안 되겠다. 병원에 가자. 선생님, 그럼 시원에 마찬가지 않습니까? 후보 선수가 내 자리를 메꾸면 된다, 응? 선생님, 전 꼭 시원에 참가하겠습니다. 아, 금동아!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그만! 자, 입장 준비하자요. 우리의 자랑 만화도 제일 자랑 장군님 품에 꽃겨난 우리 일신단요. 나나나 장군님 따라서 나나나 너와 나 하나로 마치자 발걸음 마치자 숨결을 일신단결 좋아. 우리의 궁진 하나도 제일 궁진 태양의 나라 빛내인 우리 일신단결 나라 장군님 따라서 나라 너와 나 하나도 마치자 발걸음 마치자 숨결을 일신단결 금동아, 금동이 어디 있니? 금동이 못 봤니? 어?
조심 차려! 이 사선주를 직선 대형으로 뽑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린이장에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 애는 이롭습니까? 글쎄, 구판고배는 넘겼지만 아직 진단이 명백치 않아서 장불통이라고도 하고. 아니, 그럼 수술을 해야 하잖아요. 네? 선생님, 후보 선수를 준비시키세요. 후보 선수라니? 아, 행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애를 믿을 순 없어요. 참, 문기동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의 침상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부르세요. 구덩이에 비치는 병원이 아니라 여기에. 아니, 저... 자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배 아픈 건 어떻습니까? 일 없습니다. 예.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어젯밤엔 배를 그려안고 돌아가면서 뭐 그냥 애기별 소리만 합니다. 애기별이요? 예. 얼마나 기특합니까? 글쎄, 그게 무슨 소린진 다는 모르겠지만, 선생님, 금동이 아버지와 어머니도 야나이 만할 때 집단체조에 참가했댔수다. 그렇습니까? 그럼요. 우리 집안은 집단체조와 인연이 깊어요. 예. 그래서 금동이 일이라면 온 집안이 떨쳐 나선답니다. 선생님, 이번 공연에 금동이를 꼭 참가시켜주시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집단체조 창작단에서 전화가 왔어요. 예. 빨리 와달랍니다. 예, 네, 들어오세요. 불렀습니까, 부단장 농부? 아, 수고했어요. 앉아요. 부단장 동지, 이걸 좀.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부단장 전화 받습니다. 예, 댕기장. 예, 인차 내려가요. 저 장 책임자 동무한테서 들었겠죠? 빨리 후보 선수와 바꿔야겠어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못하다니요? 그인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던데. 지금 병원에선 수술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치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건 동무의 생각이에요. 이건 나 혼자 생각이 아니라 우리 애들 모두의 한결같은 마음이요. 아, 글쎄 생각 좀 해보. 지금까지 힘들게 훈련을 해왔는데 그 심정은 빠지... 나도 이해해요. 하지만 그 애 하나 때문에 오린이장 집체 형상에 지장을 줄 수 없잖아요. 네? 어쨌든 그 애는 공연에 꼭 참가해야 됩니다. 동무, 또 고집을 부리겠어요? 난 고집 부린 적 없어. 이건 고집이 아니고 뭐예요? 동무, 왜 그래요? 왜 내가 말하면 코코에 막 나서는가 말이에요? 나한테 무슨 의견이 있어요? 있어! 머리수나 제도동당이나 볼 줄 알았지 그 애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끓고 있는지 알기나 해? 목석 같은 거. 목석? 그래. 하긴 동무처럼 차고 메마른 가슴으로 애들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지. 애를 낳아 키워보지 못한 처녀한테 이런 말을 하는 내가 어리석소. 뭐라고요? 그래도 뭐 누굴 잠가 보내겠다고? 내 세상 처녀들이 다 동무 같다면 죽을 때까지 잠가를 안 간다, 안 가! 소라요! 어쩌면 사람을 그렇게 모욕할 수가 있어요? 뭐? 메마르고 차다. 그래, 난 차요. 메말랐어요. 동무가 알면 난 얼마나 안다고. 나도 여성이에요. 어쩌면 동무가 그런 말을. 나도 남들처럼 사랑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난 예술체죠. 이것밖에 몰랐어요. 이제 생각해보니 내 나이가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고 살았군요. 그렇다고 동정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후회도 하지 않아요. 난 어린 시절 나의 열정과 땀이 숨긴 저 푸른 주단을 한시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난 여기로 왔어.
미안해. 그만하자요. 그리고 그의 문제, 후보를 고르세요. 옷이 꼭 맞죠? 예. 무슨 생각을 그리해요? 선생님, 전 요즘 문기동무를 두고 생각이 많습니다. 내일이라면 왜 그리 코코에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금동이 때문에 온쟁이 있었다지요? 그건 온쟁이 아니라 모욕이었어요. 어쩌면 부단장 동문 문기동무를 다는 몰라요. 언젠가 그 마지막 공연 날 문기동무를 비판하던 일이 기억나요? 네, 잊지 않고 있습니다. 현희 동문 체육단으로 소환돼서 아마 그 내용은 잘 모를 거예요. 난 공연이 끝난 다음 날 늦어진 사연을 알자고 문기동무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날 새벽 뜻밖에도 문규 학생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더군요. 놀라운 건 아버지도 없는 집인데 어머니마저 잃고 슬픔에 잠겨 있어야 할 문규동무가 글쎄 그날 동생들과 이웃들이 막아놨으며 다른 후보 선수가 빈자리를 메꿔줄 거라고 안타깝게 사정을 했지만 주단우의 빈자리는 다른 동무가 대신 메꿀 순 있지만 아버지 장군님을 뵙고 싶은 내 마음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집단체조 공연 장소로 달려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는 어릴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 한순간을 위해서 저 푸른 주단위에 자기를 바쳐가고 있어요. 예. 무슨 안녕하십니까? 와이라, 와이라. 안녕하십니까? 좋구만요. 저 금동이는 어디 갔습니까? 어, 부단장 선생님이 바람 쏘리 데리고 나갔수다. 부단장이요? 예. 참 애 건강은 어떻습니까?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 대책을 쓰였습니다. 예. 한창 잘하는 애다 보니 회복도 빨라집니다. 그래요? 금동아, 배가 아프지 않니? 이롭습니다. 정말? 다 나았습니다. 아프겠습니까? 아니, 그만이! 그러다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금동아, 내가 네 마음을 다 몰랐구나. 저기 있습니다. 만나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난 어젯밤에 아버지 장군님을 모시고 공연하는 꿈을 꿨습니다. 꿈? 잘한다고 박수까지 쳐주셨는데요, 뭐. 그래. 금동이, 우리 집단 제사를 잘해서 아버지 장군님을 꼭 모시자요. 그러자면 금동이도 병을 빨리 고치고 훈련에 참가해야지, 응? 예, 걱정 마십시오. 피기 바라지
자, 이렇게 알겠습니까? 예! 그럼 이번엔 허리 잡고 한 손 앞으로 돌기. 먼저 네 명씩 시작!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다섯 둘 셋! 그만! 좋아요! 뒤로 돌아서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다섯 둘 셋! 그만! 좋아요! 이번엔 여덟 명 전체 시작!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다섯 둘 셋! 여섯 둘 셋! 일곱 둘 셋! 여덟 둘 셋! 아홉 둘 셋! 열 둘 셋! 좋아요! 그만! 잘했습니다! 휴식! 야, 너, 나. 나오셨군요, 부단장 농무. 오늘 형상 토론을 한다니까 이 부단장과 한번 맞서볼 준비를 하는 게죠? 아니라고 하지 않겠어. 오도 맞지 않길 바래요. 천만에요. 이렇게 오린이장의 집체 호리 잡고 앞으로 돌기 동작은 우리 일심단결의 위력을 상징하려는 그 의도는 좋지만 그것이 형상에서 뚜렷하게 안겨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단장 농무, 의견이 있습니다. 내 말을 꼽지 마세요. 앉아요. 앉으세요. 지금까지 오린이장 창작가 동무들이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이 집체 호리 잡고 앞으로 돌기 동작을 8명만 가지고 수행할 것이 아니라 매 저에 8명씩 더 증가해서 서로 옷 바꾸어 동시에 이 동작을 수행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야 창작가 동무들이 의도대로 태양을 옹이하는 위성의 형상을 더 뚜렷하게 부각시킬 수 있다고 봐요. 오린이장 책임자 동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저 문기동미의 생각은 어때요? 부단장이 말할 땐 좀 일어서서 받는 촉이라도 하세요. 문기동. 고맙습니다, 부단장 동지. 선생님, 문기동만한테서 어떻게 그런 배짱이 생겼을까요? 그게 바로 사내지. 그럴까요? 참, 현희 동무, 어때요? 네? 내 보기엔 문기동무가 괜찮아 보이는데 진실하고 정의감도 강하고 그리고 현희 동무만 어릴 때부터 짝배가 아닌가요? 선생님, 문기동무한테는 이미 애인이 생겼습니다. 아니, 애인이라니? 그럴 수 없겠는데. 부단장 동지, 응? 홀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어? 네. 아니. 야, 정말. 저기, 어놈아. 그래요? 부단장 동무! 부단장 동무! 양실 동무가 결혼식 초청장을 가지고 왔어. 아,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양실 동무, 축하해요. 진심으로. 고마워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꼭 오리라고 믿었어요. 아이, 참, 부단장 동지도. 저, 부단장 동지, 저희들의 결혼식에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요. 아니, 이 한 장은? 하나는 문기동무 거예요. 문기동무라니? 아니, 그럼? 그 결혼식에 불안장 동무와 함께 와달라는만. 네. 어머나. 아니, 그건 왜 떨굽니까? 내가 떨궜던가요? 아, 왜 그러? 불안장 동무. 아무것도. 아니, 아유, 어머나. 아니, 이야. 선생님. 아, 왜 그럽니까? 예? 그렇게도 모르겠어요. 예? 아이, 참, 정말. 선생님, 다 준비됐습니까? 네. 문기동무. 네. 어린이장은 문제 없죠? 네, 걱정 마십시오. 아, 금동이 오늘 공연을 잘해야 돼요. 예. 어머나, 화장을 안 해도 고운데 너무 진하게 발랐군요. 네. 수건 좀 주세요. 자요. 아이가 안 말해도 화장 안 내겠구만요. 동무들은 다른 장들을 돌아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문기동무. 예, 말씀하십시오. 경례하는 장군님께서 정말 나오실까요? 글쎄 말입니다. 오늘 공연이 잘 돼야 할 텐데. 예. 어쩐지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군요. 나 역시 같습니다. 실수가 없을까요? 믿읍시다. 이날을 손꼽아 기다려온 우리가 아닙니까? 네. 정말 그래요. 당의 창군자 군술자의 불멸의 혁명 업적을 만대에 빛내는 크나큰 경사의 날, 만의 행군 강행군을 돌파한 승리자들의 대축전인 이당 창군 신다섯돌 쓸 맞으며 그날의 화전의 언덕에 타올랐던 두두의 이 봉화로 고로운 20세기의 승리를 경축하고 이 봉화로 새 세기의 문을 열어 21세기의 하늘 땅을 밝히노라.
장군님 따라서 나라라 무하나 하나로 마치다 발걸음 마치다 숨결은 일신단결 소화 어떻게 됐습니까, 부단장 동무? 글쎄, 대성공이에요. 네? 이제 뭐라고 했어? 경의하는 장군님께서 우리들의 공연을 봐주시고 최고의 걸작이라고 높이 평가하셨어요. 장군님께서? 최고 걸작? 네, 장군님께서는 날씨가 찬데 아이들이 얇은 옷을 입고 나온 걸 보니 자신의 도도시라도 입혀주고 싶다고 하셨대요. 그리고 저희들이 있어 우리가 있고 우리가 있어 저희들이 있다고 사랑의 선물까지 보내주셨어요. 장군님, 문기동무 축하해요. 아니, 애들을 축하해 줍시다. 엄마! 현현이! 얘들아, 아버지 장군님께서는 너희들이 아주 기특하다. 벌써록 대견하고 사랑스럽다.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셨단다. 복받은 아이들아, 너희를 축복한다. 그 품 안.